안녕하십니까,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리프컷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앞머리가 넘기기에 짧고 뒤통수 부분의 길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저번 리프컷 영상을 올리고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앞머리가 짧거나 뒷머리가 짧으면 리프컷을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출이나 흘러가는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의 흐름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길이감이 있는 것이 더 이쁩니다. 기르기 쉽게 형태를 먼저 잡고 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라인을 깔끔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블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부피감도 줄일 수 있고 흐름을 더욱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펌도 같이 하게 되면 유지력이 훨씬 좋습니다. 앞머리 길이와 밸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뒷머리를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 짧아도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볼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는 귀에 걸치는 정도 길이로 커트하겠습니다. 앞머리는 더 기르는 게 이쁘기 때문에 가볍게만 커트하겠습니다. 건조 후에 질감과 양감을 조절하겠습니다.
sky. I was always in denial of what I saw right in front of me. And every time I'm so damn lost to what I loved and what I lost. But let's get lost in love tonight. Hear a second voice inside my head. It's telling me to stay the night again. And hold on to the words we always said would be forever, forever. Wait another day to clear my thoughts. So jump into a love that won't be forgotten.드라이 같은 경우는 롤을 이용해 앞머리에 볼륨감을 형성합니다. 머리가 얇아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도 볼륨을 주도록 합니다. 마무리는 에센스로 질감을 연출합니다. 흐르는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제품으로 커버합니다. 이렇게 짧은 타입의 리프컷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이쁜 스타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